호기심에 처음 방문했다가 악순환, 빌린 돈 꼭 갚겠다. SBS 출신 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는 연합뉴스, 박수윤 이효석 기자는 1세대. 아이돌인 걸그룹 SBS 출신 슈, 본명 유수영 37, 가 도박 자금으로 수억 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 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서울 동부지검 형사 2부에 따르면 슈는 올해 6월 서울 광진구 한 호텔 카지노에서 두 명으로부터 각각 3억 5천만 원과 2억 5천만 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돈을 빌려준 두 명이 슈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슈가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말. 큰 도박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카지노는 외국인이 출입할 수 없으나 슈는 일본 국적이 있어 출입이 가능했다. 슈는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피소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SBS로 함께 활동한 유진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네. 이며 의심받는 것을 보고 실명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슈는 지인과 휴식을 위해 찾은 호텔에서 우연히 카지노 업장에 가게 됐다.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국내에서 카지노 업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당시 처음 알았을 정도로 도박 카지노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호기심에 처음으로 방문했다. 고 해명했다. 이어 도박 룰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 돈을 잃어 빚을 지게 됐고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악순환이 반복됐다. 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6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빚진 건 맞지만 전액을 도박 자금으로 써버린 건 아니다. 라며 개인적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빌린 돈도 포함된 액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박이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절감한다. 며 빌린 돈은 꼭 변제하고 다시는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다짐드린다. 고 말했다. 1997년 SES로 데뷔한 슈는 2002년 팀이 해체되기까지 국민요정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다. 해체 뒤에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뮤지컬 배우로 활동했다. 2010년 농구선수 임효선과 결혼해 새 자녀를 낳았으며 2016년 SBS2V 육아 프로그램 마이 베이비에서 가정적인 모습으로 인기를 끌었다. hyo-eyena.co.kr/clap-eyena.co.kr https://yuu.tuzonbi/iyuhqtuiwak 는 대괄호 2018년 8월 3일 14시 31분 송고.